그럼 당신이 알고 있는 아들은 진짜일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아니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밥 먹고 언제 자는지 그걸 알면 나를 아는 거야? 되돌릴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산수유의 대표이자 연출을 맡고 있는 류주연입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노력하는 거는 솔직해져야 된다. 주로 배우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이긴 한데 연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연극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려운 감정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입니다.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이런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어려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마음들 중에서 특히 소통하고 관련되어서 벌어지게 된 어려운 마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제가 제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 둘째는 어찌됐든 그래서 애를 써서 전달했는데 대부분은 상대방이 내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만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생각했었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느끼겠지 하는 것처럼은 상대방이 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워낙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부부싸움, 고부갈등, 지금 이 작품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통의 문제가 있고 그 소통이 내가 그 열심히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소통하려고 했는데 언어 간의 문제, 감정의 문제,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 이런 것들이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3장이 아들이 자기 안에 있던 얘기를 솔직하게 뱉는 장면인데 처음 대본 읽었을 때도 3장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3장은 사실은 기성세대 혹은 속물적인 세대, 인간 이런 것에 대한 혐오나 역겨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복한 척 하는 거잖아? 라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잖아. 뭐 이런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 뭐 이런 것들. 청소년 혹은 약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온 그 대사들이 다 좀 시원하다? 통쾌하다?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비가 한번 날갯짓을 한 것이 결국은 어딘가에서는 폭풍과 태풍이 된다.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주 작은 계기 혹은 작은 관계 이런 것이 여러 명을 살인으로 몰고 가고 이 작품에서 보여지고 있는 자동차로 묻지마 살인을 하는 것들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 폭풍 같은 거죠. 그런 폭풍이 어딘가에서 엄청난 돌풍과 바람 때문에 폭풍이 일었느냐 그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나비의 날갯짓 같은 작은 것에서 그런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 이 작품에서나 혹은 뭐 다른 큰 사건도 결국은 말 한마디 혹은 작은 섭섭함, 작은 외로움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큰 폭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작게 파닥이게 될까? 이 작은 파닥임을 추적하는 이 작은 파닥임을 이해하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 나비의 날갯짓을 이해하려고 하고
나비의 날갯짓이 있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이럴 수 있으면 그 폭풍, 돌풍 이런 것들을 조금 막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연습하면서 이제 띵동띵동 벨소리가 있어요. 일장에서 벨소리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벨소리, 여자가 한번 기절하고 난 다음에는 벨소리 없이 이제 그게 시작돼야 되는데 이제 오퍼레이터 하는 친구가 벨소리를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그걸 몇 번을 실수를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긴장하면서 공연 때도 이럴 수 있다. 만약에 공연에 이러면은 어떻게 즉흥 대처를 할까? 그것과 관련해서 뭐 연습까지는 아니지만 그 즉흥 대사와 즉흥 동선과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좀 쓴 적이 있었다. 한 번쯤은 실제 공연에서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위험한 얘기다. 극단 산수유 작품일 텐데 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 작품에서 토시노부 코조라는 일본의 작가 겸 연출가 선생님의 작품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선생님의 작품을 번역해서 올릴 계획이 있고 기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시빈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작품 원래 했던 공연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한 6년간 지방 공연하고 있는데 그거를 서울에서 이제 서울 공연을 올릴까 계획 중이에요. 끝! 극작가 김나영이라고 합니다.